역시나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을 조롱하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기존 임시 감독직 최종 후보로 거론되던 박항서 감독은 최종 전력 강화 회의에서 기존 축구협회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말았고, 뒤를 이어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 임시 감독으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존 축구협회의 비리와 주먹구구식의 임시감독 확정 과정은 황선홍 감독의 손바닥 아니었고, 결국 그에 맞는 충격적인 폭로와 연이은 계획들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계에 살아있는 전설 안정환이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또한 참다 못한 안정환이 꺼낸 말이 전해지며 축구협회를 당황시키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경지루 축협은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비교적 다루기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황선홍 감독을 차기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축구협회가 제꾀에 제가 넘어가 버린 것일까요? 예상치도 못한 복병이 등장하면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는데,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대체 황선홍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며 축구협회는 현재 혼돈 그 자체인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안정환의 등장에 대해 축협 관계자들은 이런 말 없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황선홍 감독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당신만 오기로 한 게 아니었어. 라며 축구협회 임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좌지우지하기 쉬운 황선홍 감독을 택했던 축협의 계획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 제일 최악의 방법으로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축구협회 입장에서 벼락과 같은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황 감독은 내가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직을 맡게 됐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아는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정환인데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기겠다고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평소 안정환이 어떤 심정을 가진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이기에 기자회견장은 일순간에 싼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정환은 이번 한국 대표팀의 4분이 영국 더선지가 발표한 이강인의 하극상에서 비롯되었다며, 그 시점에서 기사가 왜 터졌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그 기사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기사를 퍼뜨린 범인이죠라고 말했는데요. 안정환은 정확히 문제를 직격했는데 이분의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왔고 황선홍 감독과 함께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반지의 제왕답게 이번에는 바른 말을 했는데, 그냥 착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습니다. 안정환은 이번 선수들 간의 내부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싸웠으면 아시안컵 끝나고 바로 기사가 나던가 해야지. 왜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정몽규 회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을 때 그 기사를 누군가가 터뜨렸는지 내가 진짜 말을 하려다가 참고 있다. 항상 기사 같은 게 나면 그 기사가 왜 하필 그 시점에 터졌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사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 사람이 기사를 퍼뜨린 범인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듯이 지금 일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걸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이를 키운 것이다. 선수들 사이에 이를 기사화해서 문제를 키운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문제를 이 정도로 키워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단 하나인데 축구협회 지도부와 클린스만 감독이다. 당시 일본의 한 매체 또한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지도부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수들 간의 불화를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정환은 축구협회가 간과한 사실은 이러한 선수들 간의 갈등이 축협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선수들 간 갈등이 사실이더라도 이 또한 갈등을 잘 중재하지 못하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끔 한 감독과 축협이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안정환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코너에 몰린 협회 지도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수들 내분이고,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은 협회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안정환은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협회가 원하는 일이고, 선수와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을 표적으로 삼기보다 협회장이 독단으로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 상황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협회 지도부도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야 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안정환 수석 코치가 오게 되면 그 순간 대표팀 분위기는 상당히 정리될 예정인데 어딜 감히 선배들이나 주장의 말에 대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조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사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축구에서 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 먹는 곳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동안 물병 3인방은 대표팀에 그 누가 와도 코웃음을 치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방관만 했고 차두리 코치 같은 경우 독일에서부터 커왔기에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평소 스타일 또한 규율을 중시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었죠.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패한 후 이강인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 것도 차두리 코치였는데 경기 당일 하루 전 식당에서 그 사단을 버려놓고도 물병을 가지고 놀며 춤까지 추는 물병 3인방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행동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대표팀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진 것을 알기에 이를 정리시킬 특단의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안정환이었죠. 안정환이 코치로 오게 된다면 일단 대표팀 내 위기 질서는 빠르게 정립이 될 것인데 문제는 물병 3인방이 3월 그때의 소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황선홍 감독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기에 당장 3월 국대 소집 기간에 이들을 제외시켜버리고 길면 자신이 임시 감독을 마칠 때까지 이들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도 그때는 안정환 코치 아래서 진짜 대표팀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장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팀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막내 라인들은 이 기회에 이런 정신들을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축구 실력이 좋더라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닌데 이강인 선수 한 명이 상대팀 11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국대 안 하면 그만이다라며 이를 마패처럼 삼고 큰소리 떵떵치고 다닌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연한 조직 문화에서 오는 국가대표팀의 참된 방향이 맞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 황선홍도 안정환을 수석코치로 임명한 것인데요. 한편 안정환이 코치로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물병 3인방과 이하 막내 선수들은 현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그렇게 부진하더니 소속팀으로 돌아가자 제 기량을 맘껏 뽐내는 선수도 있다고 하고 한국이 떨어지든 졸전을 하든 소속팀에 가서 히히거리며 동료들과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팀 주장이었던 손흥민은 매경기 손가락을 만져가며 고통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도 말이죠. 황선홍이 임시 감독직을 맡게 된 데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있는데 박항서는 축협 발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임시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을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자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는 왜 박항서가 아닌지에 대한 성토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이 발표되기 2시간 전에 엠바고라며 박항서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축구 전문 기자들의 개인 SNS에 전해졌고 이 소식을 일부 팬들이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퍼날라 박항서가 한국 축구를 구하러 온다며 팬들이 환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박항서가 아니라 황선홍이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자 많은 팬들은 엠바고에 속았다며 실망과 분노가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의 유명 축구 전문 기자들이 황선홍 감독 선임 발표 후 개인 SNS에 올린 글들이 소환되면서 박항서 내정 사실과 관련된 몇몇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몽규 회장은 평소 황선홍 감독에게 강한 애정을 보여왔던 것은 물론 자신의 입맛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 자리에 앉히기 위해 마지막 최종 전력회의에서조차 자신의 권한을 최대로 발휘해 박항서 감독의 투표 우위를 억지로 찍어 누르고 말았고 결국 황선홍 감독이 발탁되고 만 것은 이미 추가 폭로된 내용인데요. 황선홍 임시 감독의 발표 직후 기존 축구협회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 기자의 트위터 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최종 전역회의까지 박항서 감독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임시 감독직으로 선택된 황선홍 감독이 매우 어처구니없고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 자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다음 달 있을 축구 국가대표팀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그리고 U23 대표팀의 올림픽 예선전을 동시에 치루어야 하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복수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황선홍 감독의 실력적 이야기를 떠나 기존 축구협회의 선택대로 황선홍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U23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들은 기존 대표팀을 맡아오던 황선홍 감독 없이 예선전을 치러야만 하고 실제로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 수락 10시간 전 자신을 대신해 U23 올림픽 예선전을 케어할 수 있는 코치와 관계자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의 폭로로 인해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의 장난질 같은 감독 노름으로 한국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고 구조개혁을 바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편안함과 이기심을 위해 올림픽 대표팀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직에 앉혔는데 기존 축구협회 내부 관계자로 축구협회의 구조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박항서에게 이와 같은 황선홍 감독의 임시 감독직 발표는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황선홍 감독의 임시 감독 발표 직후 인터뷰를 진행한 박항서 감독은 기존 축구협회의 황선홍 임시 감독은 절대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파리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동시에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한 한쪽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기존 축구협회의 법적 조항을 어기는 것이고 어떤 감독이 두 개의 중책 구단을 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축구협회의 허수고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안정환이 중책을 맡은 만큼 버릇없는 선수들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축구협회 임원들을 이번 기회에 모조리 제압하고 차분히 준비해 월드컵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